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책은 응집물질 물리를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야심을 담은 물질의 물리학 한정훈 선생님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이 책의 화려함에 눈이 멀 뻔했는데. 홀로그램을 전면에 내서 아, 네. 엄청 표지가 멋있어요. 네. 네, 한정훈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고요. 응집물질 물리학 이론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동안 물리학 책 하면은 상대성 이론과 뭐 우주와 뭐 그런 것만 나오는 것에 불만을 품으신 건 아니시겠지만 네.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다루는 분야 중에 분야의 대부분은 사실 물질을 다루는 게 그렇죠. 왜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많은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이 실제로 소개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데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제 전공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신 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지식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얘기를 하려면은 뭔가 기본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원리하고 개념만 얘기하다 끝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우주로 나가고 뭐 가속계에서 나오는 입자들 그것도 그냥 개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작 물리학 그러니까 이 물질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 주변에 이런 거를 얘기할 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드문 책이고 네.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 2년 전인가요? 그 위상물질이라는 분야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물리학상을 받은 사울러스 교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한정훈 교수님이. 그래서 그 위상물질이라는 분야까지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물성에 대한 물리학의 굉장히 여러 첨단적인 분야까지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체 이론 물리학자가 이렇게 또 교양 서적을 갖다가 써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근데 굉장히 좀 귀한 책이 나온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귀한 정도가 아니라 그 국제적으로도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번역을 해서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만한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고체 물리가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게 이제까지 소개가 안 된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분야는 절대 아닌데 이 한정훈 선생님이 사실은 되게 친절하게 글을 쓰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것하고 쉽다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과학에 대해 관심이 있는 성인들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신 책이고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교양 과학서들을 읽을 독자들이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어떤 입문책들이 팔렸다면 이젠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기대 하에 쓰여진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올해 과학 책들의 트렌드를 얘기할 때 과학 분야와 다른 분야의 융합을 이제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맡은 책들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닥치고 과학에 가까운 정말로 물리학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물질의 성질들이 어떤 물리학 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뭐 그 밖에도 이제 어떤 다양한 일들이 물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인데 어쨌든 물리학 그 자체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별로 굉장히 읽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물리학 지식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으면은 딱 그 원하시는 바로 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정훈 교수님을 실제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왠지 이렇게 좀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딱 보고서 읽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선생님 모습을 한번 보고서 읽으면 그런 분이야말로 이런 걸 넣을 일이 아니라 사진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진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한정훈입니다. 이번 아태의 이론물리연구소에서 선정한 올해의 과학책 10권 중에 제 책 물질의 물리학이 포함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선 선정 과정에 참여하신 백두성 관장님, 이명현 박사님, 장동선 박사님, 최진영 대표님, 그리고 이강현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아태 이론물리연구소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1997년부터 2년간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곳입니다. 저한테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그때부터 비롯된 인연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또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물리학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동시에 물리학을 다루는 대중과학 서적의 수준도 엄청나게 발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흐름에 제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물리학 분야의 대중서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물질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주나 소립자가 아닌 평범한 물질 이야기를 다룬 책으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책을 쓴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물리학 이야기만 책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인연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발되고 새로운 물리학 발전으로 이어지는지 하는 점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태 이론물리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던 1998년에 아태에서 주관한 국제학회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연사로 왔던 버클리 대학의 땅하일리 교수가 제 연구 결과를 듣고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그 다음 해 1999년 여름에는 버클리 대학 연구원으로 또 갈 수가 있었고 거기서 만난 분이 바로 제 책에서 다룬 그래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 출판을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떤 멋진 새로운 인연이 맺어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책 출판을 맡아주신 김영사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편집장 이승환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가 1년간 고등과학원에서 발행했던 과학 웹진 호라이즌에 연재했던 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대중문화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호라이즌과 아태의 크로스로드가 마치 쌍두마차처럼 앞장서는 그런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